제가 은행 가고 다음날 바로 이 집에 찾아갔어요. 올라가서 벨을 누르니까 저는 사실 이 집에서 어떤 모습을 한 누가 나와도 놀라지 않을 자신은 있거든요. 근데 개를 무서워해요. 네네네. 근데 개 여러 마리 짖는 소리가 막 나서 제가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1층으로 뛰쳐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애견 인구도 많은데 개를 무서워해서는 경매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올라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그 찰나에 이제 제가 메인 눈으로 그 집이 리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 잠깐 열리는 그 네, 리모델링 찰나에. 굉장히 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저의 제자 중에, 초보 중에, 성공 사례, 뭐 얼마나 벌었는지, 또는 얼마나 싸게 샀는지, 이런 걸좀 궁금해서 제가 직접 초대를 해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네, 저는 대구에 사는 43세 워킹맘입니다. 저보다 한참 누나시네요. 네. 무슨 반 들으셨어요? 저는 기초반, 경매 투자반, 특수물건반, 전문가반을 차례로 들었고요. 토지 투자반, NPL 투자반도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네요, 다. 자, 그래서 그런지 대구에 있는 걸 받으셨네요. 이 네. 물건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경매는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경매 공부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네. 넘었고. 경매를 배우게 된 동기는요?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 했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 직장 생활을 해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를 어느 순간 좀 깨달았어요. 돈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돈 없이 살수 있거나 돈이 많거나 둘중 하나여야 되더라고요. 근데 전자는 제가 할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돈을 한번 벌어보자 마음먹었고 그 방법을 찾던 중에 부동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나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비교 분석해서 저평가된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근데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비쌀 때 팔면 된다. 그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점이 좋아서 경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나 이거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 돈 없이 살수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돈 없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돈이 많은 걸 선택하셨다.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의외로 간단해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 같고, 사실 돈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연인은 거의 최소한의 돈으로 살지 아, 않을까요? 자연인? 맞아, 네. 맞아. 아주 소수일 것 같아요. 네. 굿프렌드 경매학원, 알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굿프렌드 경매학원은 경매 대망님을 먼저 알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곳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럼 경매 대망을 알게 된 동기는요? 경매 대망님은 그 유튜브 영상에서 경매 관련 영상들을 보다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음 영상을 봤는데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찐이다라고 아, 느꼈습니다. 찐이다. 네. 고맙습니다. 경매를 배워서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돈은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자유, 돈 네. 이꼬르 자유. 네. 네. 그래서 경매를 배워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자유를 얻어서 제 시간을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돈 버시면은 그만두시겠네요? 네. 아, 좋습니다. 낙찰은 몇건 받으셨어요? 낙찰은 이제 두건 두 받았습니다. 건. 네. 무슨 용도 받으셨어요? 둘다둘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는 할 얘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두건 받았는데, 경매로 돈 벌었어요? 그래서 두 건으로? 아니요, 아직 두건다 매도를 하지 않아서, 낙찰만 받아놨다? 네네. 네네네. 정확하게 그 얼마를 벌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도 네. 얼마를 싸게 산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물건은 시세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싸게 천만 원. 샀고요. 총액이 얼마였어요? 9,50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9,500에 시세는 1억 받았고, 500 1억 정도. 500. 아, 네. 딱 천만 원 싸게 네. 사셨고. 두 번째 물건은 지금 마지막 시세가 3억 7,300 3억 정도인데, 7,300. 이거 네. 실거래가 기준이죠? 네네, 마지막 네네. 실거래가고요. 2억 9,500이 낙찰받았습니다. 이거 완전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첫 번째 물건은 1,000만 원 차인데, 두 번째 물건은 7,800이니까, 기분 좋게 8,000으로 가죠? 네. 8,000 싸게 받으셨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린 거고요.
모든 게임이 그렇잖아요. 10번 설명을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10번 옆에서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한번 해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이 되었고요. 제가 강의 듣고 공부하고 또 책에서 본 과정을 꼭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은 아무 하자 없는 진짜 기본인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시 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사람과의 관계, 대화하는 거, 그 모든 과정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요?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첫 번째 물건은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싸게 받아서 취등록세 내고 인테리어 하고 나니까 총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세팅을 하니까 딱 시세였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점이 경매 대마왕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아무 하자 없는 물건은 시세보다 요만큼 싸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해서 같은 단계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특수 물건만에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뭐 경매에 계속 하려면 남들보다 조금은 잘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나마 제가 관심이 가고 또 저한테 좀 익숙한 선수님 이상 임차인을 정리 좀 한번 하면요. 첫 번째 물건은 1,000만 원 싸게 샀는데 네. 세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하니까 1,000만 원이 들더라. 네. 이거 제가 진짜 초보 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거 초보는 하면 다 특별한 멘토 없으면 다 그럴 텐데 거기서 한 몇백만 원이 나오면 또 하고 또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 기분을 제가 알고 바로 다음엔 특수 물건 네. 즉 그 뭔가 선순위 미상 임차인이라든가 뭐 유치권이라든가 지분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셔가지고 두 번째 도전한 게 선순위 미상 임차인이 있는 걸 도전하셨죠. 특수 물건 그 반이 있는데 특수 물건 반 담임이 누구예요? 신태승 경매 대마왕입니다. 아, 네. 제가 이제 특수물건반을 운영해보니까 이해는 다 하세요. 네. 하시는데 도전을 열이면 반밖에 못한다든가 안 해본 거다 보니까 그러시는데 무조건 하셨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셨는지. 제가 용기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어떤 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특수물건반을 오프라인 2번, 온라인 4번 들었는데요. 그거를 다 듣고 나면 특수물건이 어렵거나 두려운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물건 입찰할 때 내가 용기 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보다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걸로 여기고 입찰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효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받으셨고 이거 실평수 40.83인데 몇 평형이에요? 48평형. 감정가는 4억 1,700, 최저가는 2억 9,190만 원, 낙찰가는 2억 9,500만 원. 한 300만 원 더 썼어요. 네. 입찰자 한 명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감정가는 4억 1,700인데 지금 시세를 조사하시니까 3억 7,300이라고 그러셨어요. 대구에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거 같았으면 1억을 넘게 싼 거였는데 네. 조금 아쉽네요. 8,000만 원밖에 못 사게 사서. 자, 그러면 선순위 미상 임차인, 즉 선순위가 있는데 보증금이 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물건을 입찰 전에 조사를 하셨을 텐데 네. 어떤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집에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이 얼마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돈을 빌려준 은행일 거라고 강의 시간에 들었을 때 제가 반짝 했거든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 같아서 그대로 적용해서 금융기관을 찾아갔고 담당자 확인 후에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 대출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혹시 무상임대차 확인서 받아놓으신 거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소유자로부터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받아놓았다고 하셨고 선순위 전입자가 소유자의 아들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행동하시는 사람이 뭔가 일을 내요. 아파트 8,000만 원 싸게 사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과정이 있다면 네, 제가 은행 가고 다음날 바로 이 집에 찾아갔어요. 올라가서 벨을 누르니까 저는 사실 이 집에서 어떤 모습을 한 누가 나와도 놀라지 않을 자신은 있거든요. 근데 개를 무서워해요. 네네네. 근데 개 여러 마리 짖는 소리가 막 나서 제가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1층으로 뛰쳐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생각해보니까 요즘 애견 인구도 많은데 개를 무서워해서는 경매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올라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그 찰나에 이제 제가 메인 눈으로 그 집이 리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 잠깐 열리는 그 찰나에? 네, 리모델링 굉장히 깔끔하게 네.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경매 나온 집은 대부분 한 번에 벨소리에 응답하는 경우가 잘 없으세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고 없다고 바로 돌아오지 마시고 여러 번 한번 눌러보셨으면 해요. 근데 걔는 안 보였어요? 문 열었을 때? 걔는 네. 중문 안에 있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아,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일단 실행을 하셔야 되고 약간의
큰 용기까지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용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낙찰 후 과정. 낙찰 후 저는 네.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는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고. 네. 그것도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심태순 경매대망 있게 되었는데 네네. 사실 경매 투자반에서 배운 마인드이긴 한데요. 보통 낙찰받고 바로 찾아가서 포스트잇 붙이고 연락처는 남기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왠지 좀 안달난 것처럼 보이고 주도권을 상대에게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찾아가지 않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내용 증명을 등기로 한 통, 일반 우편으로 한 통 보냅니다. 등기 한 번, 일반 우편으로 이유가 있어요? 네,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등기는 법원 등기 제외하고 하고는 두 번 방문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부재 중이면 반송이 돼요. 보통 받기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냅니다. 자, 꿀팁이네요. 아, 근데 정말 제가 계속 오늘 세 번째 강조하는데 행동과 용기 이거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대출 받으셨어요? 네, 대출 낙찰가의 80%. 80%? 그럼 얼마예요? 2억 3,600만 원. 네. 2억 9,5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2억 3,600만 원. 네. 금리는요? 금리는 4.83%로 받았어요. 요즘에 그런 금리가 있나? 저 최근에 받았을 때 5.2 받았거든요. 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사실 이 근저당 잡은 은행에서도 대출 권유가 있었어요. 여기 무상임차인 네. 해놨으니까. 우리 쪽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낙찰가의 80%가 아니라 감정가의 6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가 제일 좋아서 이쪽을 받았습니다. 대출 여러 군데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명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도는 네. 아, 저는 사실 법은 법대로 진행을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잔금 쳤고요.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했고 8월 안에 이사 가기로 협의가 한 상태입니다. 좋아요. 인도명령 했다는 건 법대로 가면서 네. 협상은 협상대로 간다. 네네. 두 개의 트랙을 다 간다는 아니면 말씀이시죠? 아니면 나중에 이분이 예. 지키지 않을 때 네. 제가 오히려 또 의리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사람 마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입찰전 조사 과정, 아까 채권자를 만난다. 네. 그리고 낙찰 후에 미리 뭐 만나보지 않는다. 이것도 네. 미리 만나본다고 빨리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도하는데 법적인 것과 협상을 같이 진행한다. 좋아요. 또 제 자랑인데 이거 다 제가 선수해 준 겁니다. 이사 비용 달란 말은 안 해요? 이사 비용 달라고 하세요. 네, 얼마 달랍니까?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 48평 예, 600만 원 제시하셨는데 제가 600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48평이니까 한 500 정도면은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네, 아마 그렇게 해결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8월 달에 500만 원 돈에 명도가 끝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종합정리를 해보자면은 시세가 3억 7,300, 낙찰가가 2억 9,500, 그리고 2억 3,600만 원은 4.8%로 대출을 받으신 상태고 그래서 지금 총 비용이 얼마 든 겁니까? 단순 빼기 하면 5,900 들었는데 5,900에서 네. 취득록세 법무비 600만 원 포함하면 제 돈은 총 6,500만 원 6,500만 원 들은 거고 네. 본인 들어간 것보다 남는 돈이 더 크네요. 마지막 시세 네. 3억 7,300을 기준으로 네네. 2억 9,500을 빼면 네. 세전 7,800만 원이 남습니다. 네. 사실 이 금액은 저 1년 연봉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아, 좋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네. 슬퍼지네요. 물론 뭐 자기 자본금이 6,500만 원 있어야 되지만 한 건 가지고 본인의 연봉 이상의 거를 하셔서 아까 얘기하셨던 돈은 자유고 자유는 네. 또 시간이고 목표하시는 말을 이루길 바라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다시 한번 봐야 될 건 단독 입찰에 기분이 좋으셨다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경매대망님께 배우면서 마인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법정에서 저 혼자 이름 불려서 나갔을 때 너무 좋아서 직원분한테 저 단독 입찰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저만 특별해진 것 같은 느낌? 자 보통 사람들은 뭐 5명에서 중에 1등, 10명 중에 1등, 100명 중에 1등 이런 거를 더 기뻐하시는데 지금 한 명인데 더 기뻐하셨다는 이유는 이 물건은 나밖에 조사하고 입찰할 사람이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셨고 오히려 경쟁이 많은 것보다 단독 입찰한 게 더 많이 남는 아파트로 8천 남겼다는 거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트도 싸게 받으셨으니까 부동산 투자 또는 경매 이런 게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경매의 벽이 또 특수물건의 벽이 높아 보이지만 반드시 해내겠다는 절실함과 공부가 더해진다면 높았던 그 벽이 경매의 경쟁에서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주는 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신중함과 과감함이 중용을 이룰 때라는 말이 있어요.
신중함도 좋지만 너무 신중하면 행동을 좀 지체하게 만드니까 저 포함해서 영상 보시는 분 모두 경매대마왕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실천하셔서 경매를 통해 돈을 이루시고 또 자신의 소울이 진짜 원하는 삶 사셨으면 합니다. 너무 잘해주셔갖고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저 이렇게 나와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이 실천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선물인데. 아, 빼치네요? 네, 빼치니까. 감사합니다. 또 성공해갖고 오시면 제가 더 좋은 선물 드릴게요. 네, 조사하고 있는 건 많아요. 아, 많아요? 네. 본인 돈도 벌고 제가 선물도 드립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실천하시고 많이 많이 도전하셔갖고 다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